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반향이 잘못되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금정구도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고령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방 소멸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문제는 비단 금정구의 문제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금정구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부유경 메가시티를 복원해서 부산 전체 그리고 울산이나 또 경남 지역이 다 겪고 있는 인구 감소 그리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유경 메가시티가 되면 우리 금정구는 지리적으로 부유경의 센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가시티를 복원해서 이 메가시티를 추진한다면 우리 금정구가 그 속에서 새로운 부유경 지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물가도 나날이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경기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욱 큰 걱정일 텐데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운영 반향이 잘못되었다. 심지어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저희가 국회의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신다면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즉시 물가를 잡고 경제를 살릴 대책부터 만들겠습니다. 그런 선거로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뒤에 장전동 지하철역이 보이시는데요. 제가 이 지하철 처음 개통할 때 엄마 손잡고 여기서 지하철을 처음 시승을 했었거든요. 금정구 역사 곳곳에 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는 강점은 금정구를 너무 잘 안다. 그리고 금정구에 저를 아는 분들이 많다. 두 가지가 강점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